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무언가 우리 증시를 흔들만한 악재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수급 공백이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왜 하락하는지, 수급은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영 수장님과 세 가지 상황씩 알아보겠고요.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살짝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런 건지 하나씩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삼성도 미국 진출에 속도를 냅니다. 바로 이재용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남 뒤에 삼성 SDI 미국 배터리 공장 위치를 미국의 인디애나로 확정했는데 이재용 부회장과의 또 만남을 통해서 뭐 영어 실력도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디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일단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혜택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혜택은 아직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오셔서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아시아 순방의 행보는 철저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죠. 우리가 요구했던 안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뭐 거론조차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만 신뢰를 챙겨간 거죠. 어찌됐든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얻을 건 얻어갔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건 줬는데 그럼 과연 이게 줄 거 주고만 끝나느냐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SDI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 뭐 얘기할까요? 예. 좋아요. SDI 같은 경우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지금 인디애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SDI, 현대 이런 쪽들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잠깐 또 다시 언급을 드리면 그동안에 그 다양한 미국의 산업 밸류체인은 중국이 맡아왔었는데 2018년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이후에 이런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끊김 아니면 지금 이제 관세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어떤 한쪽에 대한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경제 공동체도 만들었고 우리도 그 경제 공동체에 들어와라라고 지금 손짓을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미국의 손을 잡으면 중국이 안 삐질까요? 그렇죠. 눈치를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 미국에서 얻을 것은 더 커질 건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야 삼성하고 현대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돈을 얻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 그쪽은 얻어올 수 있습니다만 다른 쪽, 오히려 게임, 여행 이런 쪽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소비 쪽에 관련돼서.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어떤 반항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읽어지면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스텔란티스라는 그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거죠. 스텔란티스 저도 생소해서 이번에 찾아봤더니 2021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안에서 라인업이 있는 건데 네. 스텔란티스는 그 안에 회사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브랜드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브랜드를 가져가서 차들을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크라이슬러라든지 아니면 뭐 지프라든지 푸조, 피아트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벤츠라든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가 되지만 이쪽은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SDI나 LG 엔솔 같은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지금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은 내재화를 하기가 규모의 경제가 좀 공교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의 손을 내밀었고요. 우리 삼성 SDI가 이것을 잡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언론 기사를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이제 우리가 그 인디애나로 거의 이제 확정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과연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알려지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밸류체인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뭐 14개 브랜드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이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아직 삼성 SDI가 이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뭐 세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진출하는 면에서 용이하겠다 정도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떠난 다음에 마침 공교롭게 뭐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야기 나왔죠. 오늘 뭐 삼성과 롯데 투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효과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바이든 효과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그룹들이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라고 허겁지겁 맞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회사 다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 사업 매년 사업 계획 짤 때도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3개월 야근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1년 사업 계획 짤 때도 3개월 야근하는데 이런 그룹 단위에서 미래 비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게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타이밍을 쟀을까요, 약간? 아니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새 정부 어떤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어떤 립서비스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부분에 가까워요. 선언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그다음에 새 정부의 출범 이런 것들에 대한 립서비스도 일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스크랩을 해두셔야 돼요, 기사를.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있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크랩을 해두시고 이런 기사들을 종종 그 그룹의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SDI 얘기를 좀 더 하면 지금 SDI가 저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절묘한 생태계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SDI가 벤츠라든지 BMW에 납품한다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들 회사는 나중에 내재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 미국의 포드인가요? 포드랑 지금 손을 잡으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기술 이전을 준다 해도 못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포지셔닝이 애매한 기업들을 딱 물은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가서 굽신거려야 되지만 얘네들하고는 동등한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기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지금 전기차를 나오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근데 점진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만들 때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우리한테 납품해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걸 만드는데 니네가 납품해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시장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삼성 SDI. 지금 삼성 SDI가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좀 뒤에가 있어요. 그래요? 앞선 건 CATL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CATL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을 때 제가 앞에 있고 정현아서 뒤에 있으면 정현아서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콩만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어떤 배터리 회사들 사진을 찍으면 CATL만 나오고 SDI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런 진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국내 기업으로서 한 70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점유율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이들 기업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뭐 푸조랑 피아트를 잘 알진 못하지만 약간 매니아층의 규모의 경제보다는 매니아층의 브랜드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현아서 타고 다니는 이런 차도 매니아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럼 뚜껑 열리는 차? 에휴, 아니죠. 그런 차를 사고 싶어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럴 때가 정말 어려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하는 건 단순히 그냥 외국인 기관이 팔아서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단기간에 반응할 수 있는 뉴스는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단기간에 반응할 수 있는 필요는 없고요. 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기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어떤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 기아는 모하비라는 SUV를 단종한대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현대는 소나타를 단종을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기아는 모하비 단종을 선언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화석연료 차들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화석연료 차들을 없애고 전기차에 집중했다.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자, 시트로엥, 지프, 크라이슬러, 푸조, 피아트 나름대로 익숙한 기업들이죠. 이런 쪽들이 진출했다가 실패하면 또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송곳으로 확 뚫어주면 좋은데 예. 전반적으로 딱 묵직하게 해서 쫙 밀고 나가다가 한두 놈들이 안 되면 밀고 나가는 게 떨어지죠. 그래서 SDI가 앞서 언급들을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 SDI 오늘의 이 하락을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줄평 전략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글로벌 경제 앞서 언급된 CATL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혼자 삼성 SDI 모든 것을 승자 독식한다는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치열한 생태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놓여 있다.
그래서 셀 업체들이 지금 현재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업체를 보면 경쟁이 보인다. 삼성 SDI 이번 뉴스는 단기간에 주가에 반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스크랩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보고 뉴스를 팔로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여름에 닭 부족 현상? 마니커 하림이 오늘 관련주로 떠오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하면은 치맥, 뭐 시원한 네. 맥주와 또 여기에 치킨이 빠질 수 없는데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닭고기 수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런 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도의 어떤 밀,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파미유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국 내 가격이 올라가 자국 내 가격보다 글로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글로벌 쪽에 수출하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있어서 상당히 그 원성이 자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레이시아는 두 가지 고기만 먹습니다. 저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네. 소고기와 닭고기만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말레이시아는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닭에 대한 소비량이 어느 나라보다 많은 그러한 나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삼계탕을 먹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삼계탕을 먹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가 닭을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닭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볼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림의 그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니까, 닭고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근데, 말레이시아 닭과 우리나라 닭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남미 닭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삼계탕용 닭을 먹게 된다라면 먹고 나서 때로는 허전할 때도 있죠. 내가 이거 먹으려고 삼계탕 먹었나? 닭은 작잖아요. 근데 네. 그 삼계탕용 닭은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키우는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건 생육이죠. 그러니까 얼리지 않은 닭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위 얘기한 치맥 같은 경우 볼 때 거의 생육을 써요. 냉동육을 잘 안 써요. 여러분들 냉동육과 생육을 먹으면서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먹었을 때 뼈가 하얀색이면 생육이고요. 네. 검은 뼈가 나오면 그 냉동육입니다. 지금 약간 백종원 같으세요. 그래요? 제가 살찐 이유를 알겠죠? 옛날에 네. 여러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치킨집 가서 닭을 먹으면 검었어요. 근데 그때는 냉동육을 썼는데 지금은 생육을 쓴다라는 거죠. 하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냉동육은 어디서 쓰느냐? 우리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닭가슴살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일반 치킨집에서 뼈가 없는 닭. 순살 시킬 때. 이럴 때, 닭을 쓰는데, 그럼 주로 남미 닭을 씁니다. 남미 닭 같은 경우, 우리나라 닭에 비하면 거의 타조 수준이에요. 타조 수준이기 때문에 살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닭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냐면, 서로 상호 보완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닭의 수준이 전체 물량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내 업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업체가 반사익을 본다라는 부분들은 크지 않고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닭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연동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말레이시아가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닭들이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100% 이익을 가져온다? 수입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가 안 팔면 어디로 가겠죠? 남미로 갑니다. 그런 쪽에서는 닭들이 또 남아돌고 냉동육은 남아돌기 때문에 또 대체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약간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파뮤 가격이 자국 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출로 인해서 막혀버리니 농가에서 힘들다고 원성에 뭐 시위도 벌이고 그러면서 결국 파뮤 수출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도 오랫동안 이 닭고기 수출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빨리 끝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말 2018년 이후부터 각국이 자원을 가지고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식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내가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내가 안 팔면 남들이 못 사가는데 이런 건데 그런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니네가 안 팔아, 그럼 우리도 안 팔래. 이런 식이 깨져버리면서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레이시아가 왜 뜬금없이 닭을 안 팔까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파뮤를 안 파는 거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시위 형태의 어떤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닭을 본격적으로 먹는 시기죠. 여기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하다. 정말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말 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게 기름도 들어가고 네. 내 닭도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복날에는 이게 치킨 닭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올랐던 할인, 마니커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항상 창수사님 말씀하신 게 판가로 전가가 가능하냐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가능합니까? 투자 의견은요? 딱 지금 라인에 걸렸어요. 2만 원 넘어가면 닭이 안 팔립니다. 지금 2만 원 수준이잖아요. 2만 2천 원, 2만 3천 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서 여기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면 초과에 우리나라 양돈업계라든지 업체들이 좀 다 있다 이렇게 말할 것. 여기서 3만 원까지 가면 닭 먹겠어요? 안 먹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먹긴 먹지만 두 번 먹을 거 한 번밖에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생각해보니까 먹긴 먹겠네요. 먹긴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거 2주에 한 번 먹고 그렇죠. 좀 줄이겠네요. 그렇게 줄이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마니커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종목이에요. HSD 엔진인데 갑자기 증자? 이게 유모상 증자를 발표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회사가 돈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부채를 한 200억 갚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유상 증자를 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설비 투자하겠다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돈보다는 부채를 갚는 거와 종업원 월급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유무상 증자는 어떤 의미냐면 유상 증자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잘 안 올 것 같으면 무상을 갖다 붙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유무상을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유상증자에 대한 흥행에 대해서 회사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업의 부채 그리고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해야만 하고 이것이 흥행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무상증자까지 같이 네.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난해 이제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율 확대,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충당금 반영 등으로 인해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LNG 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HSD 엔진도 그래? 그러면은 좀 같이 흑자 전환을 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재무제표를 잠시 봤습니다. 일단 충당금을 반영했다라는 건 충당금은 뭐냐면 미리 떼일 돈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떼이지 않으면 충당금 환입되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또 그에 따라 긍정적으로 요소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매출 증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원재료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매출을 원재료가를 반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간 원재료가를 반영한 매출이 늘어나주면 좋은데 매출이 늘어나면 원재료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도 뭔가 지금 그러니까 팔아 찝찝한 게 아니라 팔수록 적자인 거예요. 근데 그 거래선을 끊어버리면 호황기 때 물건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법이 삼도 국제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요즘 조선 기자재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좋았고 좀 눈여겨보고 있던 찰나의 HSD 엔진이 빠지니까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 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또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 합병이 무산된 것도 네. 동사에게는 호재였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한 줄 평 그리고 의견 주시죠. 결국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증자에 참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애둘러서 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희망이 보여야 증자를 하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 때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차라리 내가 그냥 주든가 네. 아니면 이 친구가 나한테 갚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죠. 내 돈을 불려줄 것인가 이 기업이 봤을 때 내 돈을 불려줄 가능성을 저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걸 수 있는 기대는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조심스럽게 HSD 엔진에 대해서는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상황실은 차영수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